안녕하십니까? 네,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강좌는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2020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이고요. 한 경계인의 삐딱이 세상 보기 연안 박지원 읽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16강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마지막 16강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쭉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고전문학자 박수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너무 왔습니다. 즐거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라니요. 네? 아니에요. 그래도 또 시원섭섭하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화성문화원에서 예. 사실은 되게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어떤 문학적인 콘텐츠를 기꺼이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 이 화성문화원에서 또 이 역을 같이 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연안까지 하게 돼서 여기에 이르렀고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역이라는 인물과 연암이라는 인물을 이제 좀 잘 알려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그런 두 개의 별을 저는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관심을 잡고 어떤 사회 정치적인 인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예. 문화적인 인물 또는 문학적인 인물들도 자꾸 발굴을 해내서 좀 우리가 좀 선진 문화 시민으로서의 그런 좀 위치도 자꾸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옥 선생 강의할 때도 느꼈던 건데 이옥 선생은 정말 문학적인 분이었지만 그 문학을 추구하다가 겪은 개인사 때문에 네. 굉장히 정치적인 주제의 강좌가 또 됐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연암 선생이랑 연행 선생 강의를 지금까지 계속 쭉 듣고 오다 보니까 아, 정말 너무 뭐 즐겁고 재밌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뭔가 그 뭐랄까 박수밀 선생님은 어떻게 16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계속 할까 이런 신기함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힘들었던 부분도 있지만 네. 아 선생님과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래요. 저도 뭐 아쉽고 연암이라면 열하일기를 지금 제가 다 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백강도 가능해요. 백강. 열하일기를 네. 또 빼셨군요. 네, 열하일기를 사실은 뺀 거예요. 좀 의도적으로 좀 뺀 게 이거 열하일기를 시작하면 너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열하일기 이렇게 탁. 네. 여기서 이제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분량인데 그 대신에 예. 살짝 예를 들어 뭐 황금대라든가 상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열하일기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된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결국 열하일기는 여행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정한 서사가 있잖아요. 예. 서사적 얘기는 하나도 다룰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일단 다루기 시작하면은 이걸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열하일기는 제가 언젠가 뭐 어떤 기회가 되면은 백강도 할 수 있을 만큼 왜 백강이 가능하냐면은 예. 우리 고전이 나간 모든 기록의 그 최고의 성취가 열하일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근데 우리 조금 좀 한번 나가 봅시다. 예, 그러시죠.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예, 예. 일단 연합 얘기 좀 정리해가고 그리고 이제 또 예. 이옥과 이제 더불어서 왜냐면 이옥이 또 우리 화성의 인물이니까 예. 우리 화성문화원에서 이런 자리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오늘 또 이옥과 연암을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는 데까지 해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정리를 해가는 것이고요. 예. 오늘 지금 여기 연암과 이옥을 다시 말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말해보죠. 1강의 주제는 뭘까요? 자, 일단 예, 첫 번째 연암이라는 인간, 연암이라는 인간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비록 맛보기이긴 하지만은 예. 우리가 앞에 15강에 걸쳐서 연암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뭐 이제 저는 워낙 이제 이쪽에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지만. 또 저와 함께 처음으로 이렇게 연암이라는 세계를 조금 더 많이 해보신 예. 우리 김 연구원님은 그 지금까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봤을 때 좀 연암이라는 인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거 한번 궁금하네요. 이게 규정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학생들한테 자기 소개해보라 그러면 뭐 무슨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른이 돼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직장이나 이런 게 없으면 네. 소개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소개할 때 화성문화원에서 뭘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연암이라는 인간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면 조선 후기의 인물이고 굉장히 좀 명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박남박씨 명문가의 또 유력한 가문 자제여이라는 네. 그런 그 자기만의 이제 환경을 네. 갖고 있었으나 네. 네. 그 틀에 그 틀에 그 고여지지 않고 네네. 변화하려고 했던 사람
이렇게 규정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거 되게 진짜 거의 좀 뭔가 좀 멋지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암이라는 인간이 그 당시 명문가인 노론 가문의 예. 노론 세력의 반남박씨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그런 가문의 그 일원이라는 틀을 갖고 있었지만은 예. 거기에 갇히지 않고 그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오히려 질서를 조금 더 허물어뜨리고 예. 그리고 좀 틀을 넘어서서 좀 새로운 그런 세상을 이제 꿈꾼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은 예. 연암을 우리가 잘 공부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연암은 저 제목 우리가 제목이 뭐였지? 한 경계인의 삐딱이 세상 보기. 예. 그러니까 사실 연암은요 뭐 하나로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인간이긴 해요. 왜냐? 예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노자 같기도 하고 장자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는 뭐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면서 뭐 때로는 부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 뭐 김성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양주 묵가로 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유학자였다가 그러니까 연암은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확실히 유학자의 틀을 벗어난 사람이야. 예. 뭐 장자 뭐 노자 또 뭐 서양 학문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종횡무지로 내달리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유학자로 또 돌아와 있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연암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 규정할 수 없는 특징을 제가 이제 경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인은 어느 특정한 그런 선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선 위를 갖다가 이렇게 넘나드는 사람을 우리가 경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경계인은요 특정한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특정한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공동체, 어떤 질서 안에. 그리고 그렇죠? 경계에 안 서고 어느 쪽으로든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는 삶을 살고 있죠. 어느 한편에서 우리는 경계 안에 안 경계 위에 서질 않고 특정한 편에 가담하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그 특정한 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혼자가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외로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외로운 걸 넘어서는 뭐 이득이 없겠죠. 그렇죠. 외톨이, 왕따. 그렇죠.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소외감을 예.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구조 속에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 서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죠. 연암은 그러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기의 신분, 정체성으로는 뭐 노론에 속해 있고 예. 반남박씨의 일원이고 이런 게 있지만은 그 의식은 어디에도 특정한 자리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들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진실이 아니라 세상의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연암 선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암 선생 스스로가 아, 사람을 뭐 하나로 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맞아요. 이거를 좀 보여주신 분 같기도 네, 합니다. 하나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 연암이라는 인간은 사람들이 이제 저 플라톤의 동굴 벽화 비유가 있는데 동굴 안에 이제 괴수가 괴수라네 그 죄수가 예. 그림자를 보면서 그거를 갖다 보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동굴 안에 볼 게 뭐 있어요? 그 그림자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예. 보고 살았는데 그게 저는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해.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동굴 안에 그림자를 보며 사는 존재예요. 예. 근데 연암은 동굴 밖을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본 사람. 이런 사람은 외로울까요? 행복할까요? 아, 이제는 그건 외롭기도 외롭다. 하고 행복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아주 우문 현답을 해주셨네요. 그렇네요. 외롭기도 하고 진짜 행복하기도 했을 것 같네요. 저도 사실 이제 하고 싶지만 못하는 말도 많고 저희 취향도 어느 부분은 또 숨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용기 있게 이렇게 더 엄혹한 시기에 용기 있게 펼쳐내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연암 선생을 쭉 이렇게 선생님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연암도 뭔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았으나 그 감춘 것도 많이 있었을 그렇겠죠. 것 같아요. 예. 뭔가 얘기를 할 때 또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또 닥쳐올 해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언이나 은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예. 어쨌든 연암은 좀 세상의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좀 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용후생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떤 풍요로운 삶을 이제 꿈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제약자다 보니까 많은 이제 한계를 이제 가지고 있었긴 하지만은 늘 특정한 자리에 서기보단 경계 위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제3의 시선으로 사물을 보고 현실을 봤던 그런 경계인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보도록 하죠, 뭐. 예. 네,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연암은 어떤 세상을 꿈꾼 사람일까? 아, 네, 되게 이제 사실 추상적인 질문을 드린 건데. 예, 맞습니다. 좀 추상적이네요. 네, 연암이 꿈꾼 세상은 어떤 예. 세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뭔가 그래도 지금까지 연암을 한번 쭉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다면, 이런 사람이 꿈꾸는 연암이 어떤 그리는 세상이 있을까? 뭐 예컨대? 예, 저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제 뭐 더 많은 이제 연암 선생의 글을 막 다 읽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주제로 생각해 보면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지식인을 다 이렇게 속관해서 설매 도둑들만 남기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틀에 박힌 그런 헛된 지식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지 못하는 세상을 꿈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전에 잠깐 얘기를 한 게 연암이 이제 그 우리 저 지식의 허위성에서 예. 무인도라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밖을 나오면서 재앙의 뿌리를 없애야 돼. 그게 글을 아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 지식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그런 어떤 지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 구속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예. 좀 더 새로운 세상을 꿈꾼 게 아닐까 아마 이제 그 층위에서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지점은 저도 이제 연암이 꿈꾸세 이제 저거를 물으면서 제 스스로는 과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있는 걸까? 그냥 자기 그러니까 벌어먹고 사는 거에 너무 이렇게 좀 허덕대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서 예. 그 너머는 좀 바라보기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예.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갑자기 지금 다시 들기 시작한 거는 예. 제가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예. 이분들은 확실히 어떤 꿈꾸는 세상이 있어 보여요. 네, 지금 뭐 사이렌 소리가 이렇게 유튜브 과정 중에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딘가 지금 불이 난 거겠죠? 여기 화성 지역에서 제일 큰, 경기 남부에서 제일 큰 소방서예요. 아, 출동을 제일 많이 합니다. 경기 남부에서 제일 큰 소방서가 여기 있어요, 화성문호. 향나무에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중에 지금 사이렌 소리가 뭐 얼마나 크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나고 있고요. 예. 저절로 또 사라지겠죠? 예.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사라졌으니까 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좀 저는 좀 자기 문제를 넘어서서 좀 꿈꾸는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나를 넘어서서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예. 좀 꿈을 꾸면서 살아갔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질문하고자 했던 거는 우리도 좀 연암과 같이 어떤 꼭 연암의 꿈을 꿀 필요는 없지만은 예. 좀 연암과 같이 어떤 그리는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전 시간에 했던 돈을 욕망하는 물론 돈을 욕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좀 이런 거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갑자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꿈을 꾸지 않고 그냥 일상만 살아가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미래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고 살아갈 때 결국 이제 미래를 뭐 원하는 미래상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미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의견은 아예 없는 미래가 되지 않나. 네네. 그래서 뭐 어지로라도 조금 이제 바라는 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맞아요. 하고요. 네, 맞아요. 우리 좀 자유로운 생각을 좀 인정할 수 있는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이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꿈이 이렇게 공통되는 것보다 다양한 꿈들이 서로가 아우러지는 그런 세상이 더 아름다운 거겠죠? 예. 그래서 연암 선생이 저 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바라고 꿈꾸면서 뭔가를 이렇게 뭐 글도 쓰시고 뭐 이런저런 그런 작업들을 해놓지 않으셨다면 예전에 그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우리 것을 조선풍 얘기를 할 때 정말 우리는 계속 중국에 사대하다가 일본한테 정복당한 그런 민족이 될 뻔했는데 네. 민족주의를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나라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연암 선생이나 이런 실학자 분들이 이런 꿈을 접지 않고 계속해서 글로 표현하고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당대에 또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때 주류 사상을 우리가 돈 받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지원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만드신 그런
그때 그런 사상들이 우리 그런 사상들을 본받고 가자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연암 선생 강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네, 열하일기 강좌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네. 이미 많아요. 유튜브에. 그렇죠. 유튜브에 열하일기 치면 엄청 많습니다. 네, 진짜 저도 놀랐어요. 왜 이렇게 열하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솔직히 좀 몇 편을 봤는데 좀 흠이 있다면 예. 좀 끄집자면은 정확하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건 좀 그렇죠. 문제가 돼요. 좀 뭔가 정확하지가 않고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돌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그 점은 이제 뭐 제가 어떤 우월 의식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연암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좀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전달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자의적인 그러니까 제대로 좀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자의적인 잣대에 의해서 이렇게 좀 되는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예. 연암 얘기는 정말 많아질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연암 선생이 꾼 꿈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체면 지뢰를 좀 했다 후손들이.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좀 꿈을 꿔야 네. 나중에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이제 연암이 꾼 꿈을 우리가 뭐 그거를 꾸자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연암이 그런 어떤 꿈꾼 세상 이거를 통해서 오늘은 또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새로운 꿈 꾸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좀 어떤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의 꿈은 저, 그러니까 금에 대한 꿈이 아니라 네, 아, 금도 좋죠, 사실. 네, 맞아요. 그 좀 더 좀 금 말고 조금 예. 금을 넘어서는 금을 넘어서는 15강 헛배웠네요. 네, 금을 넘어서는 꿈 예. 그걸 좀 꾸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예. 연암이 어떤 세상을 꿈꾸었는지는 사실은 여기서 뭐 이렇게 제가 뭐 그걸 미주알 고주알 좀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연암이 꿈꾼 세상은 이제 허생전에 있는 거예요. 허생의 그 무인공도에 연암이 꿈꾼 세상이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제 이제 열하일기 저 이거 사실 의도하고 갖고 온 건 아니거든요. 열하일기 첫걸음이라는 책에 이제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예. 이제 거기에서 연암이 꿈꾼 어떤 아까 이제 지식의 호의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예. 연암이 꿈꾼 어떤 공동체는 뭔가 이렇게 남는 돈으로 좀 구휼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연암이 저 배에서 타고 나올 때 그 돈은 버려요 바다에. 그러니까 그 잉여적인 돈을 버리더라고요. 그냥 다 버린 게 아니라 구휼하고 아, 예. 또 더 필요한 이상은 버리는 걸 보고 아 연암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해 돈을 번 사람이구나. 그 황금대 얘기가 딱 연결이 되네요. 그래요. 황금대에서도 진짜 보면은 그 어진 사람을 초빙하기 위해서 그 금을 썼을 뿐인 건데 그렇죠. 후대의 사람들은 그 황금만 남겨둬요. 그래가지고 황금에 대한 욕망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꿈들 그런 것들은 한번 열알기 첫걸음을 보라고 제가 당부를 해드린과 동시에 예. 바로 이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뭘까요? 열알기는 어떠한 책인가? 그 성취는 어디까지 나아갔나? 네, 그래서 와 이거는 열알기를 쏙 빼고 강의를 해주셨으면서 아, 예. 그렇죠. 왜냐면은 예. 연암에 얘기하면서 열하일기를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연암은 이 열하일기가 있기 때문에 또 연암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열하일기를 세계 최고의 여행기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예. 어떤 이제 또 한 제약자가 그렇게 훌륭한 제약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이제 그야말로 열하일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근데 아직 안 읽어보셨죠? 그렇죠. 열하일기에 대한 팜플렛 지식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세대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딸딸딸 외워가지고 예, 다시 조선 후기 실학 학자 누구누구누구 연암 박전은 뭐고 이렇게 네. 줄글 탁탁탁 이렇게 정리하는 맞아, 것도 맞아. 요새 또 좋아하지만 네. 이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네. 좀 더 이게 그냥 그거로 정리하기엔 너무 이 컨텐츠에 좀 콘텐츠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훨씬 많다. 네. 그 세 줄로 정리하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뭐 열하일기는 좀 보고 싶은 책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보고 싶은 책인데 이제 거기서 넘어서서 예. 꼭 봐야 할 책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열하일기 안에 담긴 지문이 예. 교육적으로도 워낙 유익하고 워낙 이제 우리 문학이 나간 최고 수준의 성취를 보여주니까 예. 뭐 예컨대 수능 영순위에 늘 열하일기가 있는 거니까 그건 일단 청소년들이 먼저 좀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뭐 열하일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독창적인 책. 그렇군요. 그 우리 저 봉준호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건 사실은 봉준호 감독 얘기가 아니라 봉준호 감독이 그 이제 그 시상식에서 한 말이에요. 예. 누구의 말이었냐면 봉준호 감독이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 있대요. 예.
아, 마틴 스콜세지 감독. 네, 맞아요. 마틴. 예. 그래서 그 감독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네, 감독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그 말로서 사람이 한 해벌 쭉 웃더라고요. 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가장 개인적인 책이 열알기예요. 열알기는 아, 모든 장르의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학서도 아니고 여행기도 아니고 그 고전 시대 모든 장르가 다 있어요. 한시도 있죠, 산문도 있죠, 소설도 있죠, 여행기도 있죠. 다 있어요, 모든 장르가. 그러면서 최고 수준의 성취. 예. 근데 그 영화를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영화나 뭐 연극이었나, 인형극 같은 걸 본 건가요? 그게 어디에? 그 마술을 봤다는 아, 게 아마 한익이 그, 예. 마술 본 거요. 예. 거기서 연암이 영화를 봤다는 얘기는 그 영화 같은 뭐 그런 거 아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영화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연암이 연암이요? 연암 선생이? 예. 어, 그래? 아, 연암 선생이 아, 그랬었던 그 아마 마술에 대해서 아, 마술에 나온 얘기들을 대해, 그렇게 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 마술에 대해서 얘기. 왜냐면 그 당시 영화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비슷한 얘기가 그 환희기 안에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환희기 안에 그런 내용이 좀 있기는 했어요. 예, 예. 뭔가 이렇게 마술 같은 장면처럼, 그러니까 오, 영화 같은 장면이라고 예. 한 것처럼. 자, 하여튼 돌아와서 예. 제가 열알기 첫걸음 앞에서 얘기했죠. 예. 제가 저, 그래서 은근히 책가도 같이 또 이렇게 또 홍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이번에 예. 저렇게 앞에서 이렇게 써요. 나는 열알기가 우리가 예. 자랑할 만한 최고의 고전 문학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열알기는 고전 시대가 나아가 문학과 사상, 문화의 최고 깊이를 보여주는 책이다. 형식으로 보자면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장르 복합서이고 예. 문학적인 성취로 보자면 은밀한 우원과 풍부한 형상화로 인간과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삶과 제도를 성찰한 특별한 여행기다. 사상의 깊이로 보자면 문명과 예. 인간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동아시아 비전까지 도달한 심오한 사상서이고 문제의식으로 보자면 성리학의 틀을 뛰어넘어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말해주고 싶었던 한 경계인의 밟은 저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평가를 했으니까 아, 그렇게 중요한 걸 이제 싹 빼놓고 이렇게 강의를 훈육강을 짜. 왜냐하면 이제 열알기를 가려면 너무 끝이 없어지니까 예, 감당이 안 돼서 열알기에 나오는 작품 그래서 몇 개를 제가 이제 맛보기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암 박지원을 이제 그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산문 중심으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산문의 성취가 열알기 또 다 이렇게 집약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열알기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아. 나 혼자서는 힘들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열알기 완도 클럽이라는 걸 계속 진행해요. 아, 온라인으로. 예. 예. 그래서 같이 배우시면 됩니다. 아,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열알기 컨텐츠가 또 이제 아까 완도 클럽도 있고 방법이 또 열알기는 많은데 연암 박지원 선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볼 수 있는 강좌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만의 네. 또 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알기에 빠졌지만. 맞아요. 이게 이제 연암의 산문을 이렇게 또 할 16강이나 하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예. 이 연암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이해한다는 거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어떤 그런 문학 성취니까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문장가가 될 수 있는 연암을 배운 거지만 예.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더 미시적으로 접근한다면 바로 이욕과 더불어 이해를 함으로써 또 화성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가요? 그런 어떤 이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예. 연암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연암과 이욕의 어떤 그런 이제 공통점, 차이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예. 자, 한번 봅시다. 연암과 이욕의 글쓰기 비결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성의 인물 제가 이욕 지금 밀어붙이고 예. 있죠. 밀어붙이는 예. 게 아니라 화성에서는 아니, 벌써 이 방송을 통해서 화성의 그래. 인물이 된 거 아닌가? 네, 그래, 그래 맞아요. 우리가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예. 이욕은 화성의 인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 네, 고전이 자랑하는 그런 어떤 이제 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이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예. 또 제가 세계적 수준의 문장가라고 말한 이 연암과의 대비를 통해서 한번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 연암과 이욕의 글쓰기 비결은 무엇인가? 아마 이거는 뭐 대답 쉽게 못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 제가 한번 그래도 말씀해보시겠어요? 네. 아 연암과 이욕은 이제 그 뭐랄까 사물을 좀 그 입장에서 생각해서 쓰는 방식의 글쓰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작은 것에 집중하는 그런 뭐랄까 집중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맞아요. 생태적 글쓰기 또 생태적 글쓰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 예. 생태적 글쓰기의 또 이제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야, 근데 우리 김명수 연구원님이 정말 우리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언가 저로서는 뿌듯한 게 제대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제가 이렇게 뭐 우리가 미리 물어본 것도 아닌데 사실 진짜 안 물어봤죠. 대답을 대답을 들으면서 조금 이제 놀란 게 아, 그래도 내가 제대로 말했구나. 우리 김명수 연구원도 우리가 같이 잘 공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일단은 근데 좀 출발을 해본다면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자연 사물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글쓰기 비결 쪽으로 조금 좁히자면은 예. 그 출발점이 자연 사물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러면 뭐 옛날 사람들이 다 주변이 자연 사물이었는데 그거 말하지 않는 작가가 있어?라고 이제 말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전 시대의 뭐 자연 친화니 이런 어떤 자연을 가까이 하는 거는 그 자연이 도구적인 개념이니까 그렇죠.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내면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서의 자연 친화예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자연은 인간을 감정을 좀 더 이렇게 고양시키는 거. 사군자 얘기했었죠. 예, 맞습니다. 꽃을 보더라도 이걸 어떤 군자의 꽃 통해서 절개 뭐 그렇죠. 내가 어떤 지조를 배우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예. 근데 연안과 이욕은 아니에요. 사물 자체를 존중해요. 아, 예. 그러니까 인간과 분리시켜서 바라보면서 그 사물 자체가 살아가는 모습, 그걸 우리가 생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있는 그대로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인간이 이 사물을 통해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확실히 달라요. 다른 그런 성리학자들은 인간의 도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물을 끌어들여요. 인간 안으로. 예. 근데 이 연암과 이욕은 사물을 그대로 봐요. 그리고 여기서 배워요. 내가 인간이 배워요. 여기 사물한테. 예. 이 배운 걸 통해 인간을 반성하게 해요. 아, 예. 이거는 연암과 이욕이 갖는 정말 독자적인 스타일이에요. 예. 이런 작가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얼핏 안 떠올라요. 뭐 이정모 정도 떠오르고. 예. 예. 사실 뭐 더 고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마 선생님께서 없다고 하시는 거 보면 별로 없어요. 가히 드문가 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보는 눈이 정말 필요한 게 예. 다 자연을 이야기하지만 되게 관념적이고요. 또 예. 추상적이에요. 근데 아, 예. 그 개개의 생명, 그러니까 그 이욕과 연함은 그 사물을 생명으로 봐. 개개의 생명으로 바라보는 특성이 있어요. 벌레 예. 벌레조차도.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인간이 깨달음을 얻어요. 아. 이게 연함과 이욕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연함과 이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작은 거를 통해서 뭐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혹시 뭐 또 공통점이라든가 더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실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아까 그게 공통점일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지금 같이 맞아요. 얼러서 하면 돼요. 예. 좀 앞에랑 이어지고 아까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찾는다. 예. 그죠? 그러니까 더듬이를 알지 못하고 꽃수를 알지 못하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있고 공통점 또 이제 글이나 읊어대는 그런 지식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식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뭐 고르지 않으셔도 아니요, 돼요. 네, 그 정도 그 정도는 충분하십니다. 예. 지금 머리 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16강 막. 근데 이제 본질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본질. 그래서 진짜 그 이 연암과 이욕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예. 아까 작은 것에 대해 예. 관심을 갖고 그 상징이 벌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벌레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존재성을 발견해내는 예. 그건 진짜 연암과 이욕만의 특징이 되겠고 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시선이 낮은데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지식인 이런 게 아니라 낮은 사람들에게 낮은 존재에게 시선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예. 그 연암과 이욕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예. 뭐 조금 더 이제 해본다면 문체만정의 두 주역하면 연암과 이욕 그렇죠. 문체만정이 있었는데 까맣게 까먹었네요. 문체만정의 두 피해자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뭐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글의 힘을 알고 있었던 사람, 글이 예. 갖는 위대성, 힘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문체반정의 피해자니까 네. 또 문체를 또 새로운 문체를 추구했던 점도 공통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뭐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고 싶지만은 뭐 남은 이야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각자 스스로 이렇게 얻어가야 예. 되는 것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차이점은 저는 압니다. 그래요? 이게 만약에 어떻게? 꽃을 봤을 때 예, 연암 선생은 네네, 그러니까 하여간 실용적인 네. 무슨 네, 열매를 중시 열매를 중시했다면 네. 이옥 선생은 그 꽃 자체 아름다움에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표현하셨던 분이시죠. 네, 맞아. 꽃을 꽃 자체로 보죠. 예,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딱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저 그러니까 그 국가가 이제 발전할 때 이제 막 그 대량 생산의 시대에서 소품이 좀 다량 생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질과 예술성으로 가는 것처럼 네, 네. 이제 좀 연암이 추구했던 바가 맞는 바가 있고 발전해 네. 나가다 보면 또 네. 이옥 선생의 그이 추구하는 그 미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네. 더 큰 부가가치가 되는 시대가 또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중요한 차이에서 연암은 꽃보다는 열매 그런 좀 약간 뭐좀 실용적이고 목적성이 있다면은 예. 그러나 이옥은 꽃이 없다고 그거를 원망하지 말아라. 열매 없어도 인간 세상에 꽃이 된다니 이런 어떤 심미적인 태도로 예. 대상을 바라보았다는 그런 큰 차이 이제고요. 예. 그러니까 좀 뭔가 그 연암이 좀 어떤 사회적이라면은 또 이옥은 되게 개인적인 그런 감성을 많이 맞습니다. 노려요. 네, 이제 그런 어떤 특성도 이제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호불호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선택 만약에 더 좋아하는 인물을 굳이 따지자면 네. 어떤 쪽이 더 끌리는 인물들이 생길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개성이 있으니까 예. 연암이 되게 이성적인 반면에 그 이옥은 되게 감성적인 인물이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런 어떤 차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뭐 좋아하는 인물도 있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두 사람을 다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예. 우리 저 고전이나 특히 문장가로서는 최고의 두 작가니까 예. 연암과 이옥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또 그 다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연암과 이옥의 위상은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그래 이제 정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뭐 연암과 이옥의 위상을 어떻게 이제 자리매김할까? 이런 게 되게 이제 어렵죠. 뭐 계속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예. 이렇게 이제 연구를 통해 풀어가야 될 문제지만은 어떠세요, 우리 김 선생님은 좀? 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산업 사회와 이제 정보화 사회의 차이 같은 느낌으로. 네. 연암의 시대 정신이 지금 현재를 굉장히 이제 막 뭐랄까 이제 현재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더 큰 이렇게 뭐랄까 시대 정신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면 네. 향후에는 또 이옥 선생이 가진 그런 신미성이나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 체계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류로 가는 거지. 공업 시대에서 네. 네. 반도체에서 한류로 가는 것처럼.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상이 이제 이옥 선생은 아직까지는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의 그 위상보다 못 미치게 조명받고 있지만 향후에 이렇게 저희가 그 계속 조명하고 그 작품을 계속 소화하다 보면 이제 향후에는 이제 좀 더 신미성 있고 뭐 문화 콘텐츠적이고 네. 새로운 그런 뭐 감성을 이제 적실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가게 되면 또 이제 진짜 이제 대표하는 작가로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 문학가로 또 우뚝 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좀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옥이라는 인물은 오늘 같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적합한 인물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게 들으면서 저는 동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연암은 뭔가 목적성이 필요한 시대, 뭔가 계몽이 필요한 시대에 저기 연암이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면 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계몽성이 사라져요. 어떻게 보면 예. 인간의 좀 진보를 믿는, 그러니까 인간 뭔가 이렇게 나아갈 거라고 믿는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시대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근데 이옥이라는 인물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감성, 또 이미지, 뭔가 그런 감성이 필요한 시대에 되게 더 적합한 그런 인물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렇게 좀 강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1세기 사회에서 이옥은 더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춘 인물이다 라고 이제 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둘 다 뭐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문학적인 성취로 봐서는 연암을 필적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 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예. 연암은 세계적 수준에 우리가 문장가로 좀 자리매김하게끔 예. 조금 더 연암의 그런 사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미학을 좀 발굴해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문학적인 문장가로서의 그런 특징을 제대로 좀 더 발굴해내고 열아일기에 담긴 그 깊고도 깊은 그 어떤 성취를
자꾸 발견하고 형상화 측면에 조금 더 기울여야 되는데 예. 아직 우리 고전 연구자들은 늘 이렇게 자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좀 실증적인 것을 아직도 많이 넘어서질 못해가지고 이제 그 이상을 좀 넘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미학적인 측면에서 형상화 측면에서 자꾸 발굴해 이렇게 자꾸 이제 탐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한 인물이 좀 연암의 열알기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예. 그게 이루어지면은. 연암은 분명히 어떤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옥도 아직도 일반인조차 잘 모르고 연구자들도 뭐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은 예. 이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고전의 그런 문장가가 될 수 있다. 고로 이 화성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인물로서 이옥은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연암 강좌를 들어보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저의 일이잖아요. 사실 그 업무인데도 그렇죠. 이런데 어쨌든 이 들으면서 스스로가 좀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해서 그저께는 오우야 책을 좀 막 이렇게 읽다가 오우야 읽으셨습니까? 바로 딱 네, 유튜브를 탁 틀었는데 네, 제가 아니, 쓴 오우야? 어쨌든 예, 이제 요새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집착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아 유튜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네, 이제 그런 생각 잠시 접고 저희 이번 강의가 끝나면 네. 어느 정도 한숨 좀 돌리니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 오우야 책부터 하나하나 좀 읽어보면서 네. 고전을 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아 연암과 이옥이 굉장히 현 시대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제공을 해도 바로 또 현대적인 감각으로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고전을 쓰신 작가님들이 아닌가 문장가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아주 좋은 그런 어떤 발견을 해주신 거고 특히 제 책인 오우와 같이 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우와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예. 이렇게 어떤 자기 스스로 집에 있으면 되게 이렇게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예.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맞네요. 자가격리용 책이네요. 예, 나는 나를 벗었나. 그래서 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예. 그거를 이제 다룬 그런 어떤 책이니까 몇 분이 과연 우리 유튜브를 볼지 모르지만 아니 책을 사람은, 보니까요 네. 이렇게 문구 따다 쓰기도 되게 좋아요. 그렇죠, 문구 SNS에 팍 한문적으로 그렇죠, 딱 쓰기 좋죠. 딱 올리고 네. 그러면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네, 책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끝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소감 이렇게 좀 한번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 가도록 하죠. 뭐 저는 이게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네. 약간 일하는 거지만 또 일할 때는 솔직히 100% 그냥 다 너무 신나고 즐거웠다고 얘기하지만 또 이제 연암 선생이 아 그러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허위적으로 하지 마라. 네네. 어쨌든. 근데 적어도 하면서 이렇게 지루하거나 힘든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작하기 전까지는 좀 힘들어도 선생님과 이제 강의 듣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아, 이옥 선생 12강 또 연암 박지원 삐딱히 바라보기 16강에서 총 적어도 한 28시간 정도 넘게 야, 그러네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이제 좀 끝나가는 게 아, 속이 시원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쉽다. 네. 아, 좀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그런 고전이나 뭐 다른 그런 것들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성장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방구석 1열에서 이제 네. 강의를 탁 들을 수 있는 네.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뭐 저도 간단하게 일단은 그 저는 진짜 옆에 우리 김명수 연구원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너무 진행을 옆에서 잘 도와주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기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 기대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어떤 진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되게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친숙한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케미를 이렇게 가졌던 것 같고 예. 뭐 주변에도 얼마 안 되지만 케미가 좋다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말씀해주실 때는 네, 그래서 예. 감사드리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기보다 하여튼 또 이거 한번 여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 저 탐독가들 예. 어떤 근래 쓴 책 예. 우리 저 어떤 책을 즐겨 읽은 사람들에 대한 고전 세종 정조 뭐 담원 하여튼 이런 걸출한 스타들 있으니까 한번 이거를 보시면서 저는 제 책을 통해서 오우화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해했으면 하고 어떤 이 기회에 제가 이옥과 제가 애정하는 이옥과 연함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그게 너무 이제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옥의 마음들, 연함의 마음을 배워서 좀 더 내 문제를 넘어서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웃들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좀 같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바로 연함이 꿈꾸는 이용우생의 나라거든요. 그런 어떤 세상을 좀 더 우리가 꿈꾸면서 나를 넘어선 그런 좀 어떤 밖으로의 시선의 돌림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저희 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책 얘기를 이제 자주 한 거는 저희가 좀 다른 유튜브 분위기를 좀 내보고자 한 것과 플러스해서 또 앞광고긴 한데 뭐 받은 건 없어요. 어쨌든 이제 뭔가 아니, 이렇게 뭘 받아요? 네. 유튜브용으로 이렇게 유튜브처럼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요. 즉흥적으로 지금 이렇게 맞아요. 한 거예요? 방금 이렇게 제가 세운 거고요. 선물로 드리려고 이제 갖고 왔더니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아, 예, 그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한 시간 넘는 강의를 계속 이렇게 지켜봐 주신 분들 그리고 몇몇 분들은 또 열심히 보시고 댓글을 또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또 그 댓글을 달기 전에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댓글을 달게 되고 또 선생님과의 대화나 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 정말 듣는 분들이 없으면 이렇게 허공에 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상황도 좀 잘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이 강의 다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그 비대면 강의도 좀 더 열심히 만들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정말 이렇게 봐주신 거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도 해주시면 저희도 또 다른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뭐 마지막이지만 이 정도로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열하일기 첫걸음 이거 읽고 계시다 보면 뭐 뭔가 이게 또 새로운 일이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도로 장장 16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해 주신 박수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제목이 뭐였죠? 우리 맨날 제목이 그래, 까먹어. 이거 제목. 예, 한 그렇죠. 경계인의 삐딱이 세상 보기 네. 연암 박지원 읽기. 네. 예, 오늘 16강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